중요한 날에 감기 걸리는 것만큼 낭패가 없는데요. 작년에 제가 방송을 진행하다가 일주일 동안은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교수님 약속이 생각나서 찾아와 봤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이시고요. 세닉스 바이오테크의 CEO로도 계십니다. 여기는 세닉스 바이오테크 사무실입니다. 한번 교수님 만나보러 가보실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1년 전에 그 정말 좋은 책을 내주셔서 비욘드에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감기를 내가 제대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안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감기 절대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그랬었는데 사무실에 역병이 돌고 있거든요. 네. 한 명씩 한 1, 2주 정도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진짜 감기 안 걸리는 대책 필요하다 싶어서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네, 아유, 잘 찾았다고 해야 될지. 저는 신경과 의사라 개인적으로 그때 코로나가 막 퍼지면서 코로나를 공부해야 되겠다고 공부하다가 기초가 되는 게 감기였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나서는 내가 어떤 의사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걸 쉽게 일반인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강렬한 의욕으로 제가 책을 썼죠. 어떤 병이건 그 걸리는 원리나 이런 것들 그런 걸 잘 알게 되면 잘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병을 이렇게 쳐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기를 잘 알면 그 발전되는 상황에서 그 중요한 포인트나 요인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처하면 덜 걸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감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 걸리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감기라는 게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은 항상 같은 상황이고 병이 와서 덤비는 게 아니고요. 병이 얼마나 강하냐, 병인이 얼마나 강하게 공격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방어하는 수준보다 병이 너무 강력하다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공격하는 정도가 별로 아닌데 몸이 너무 약해져 있으면 또 쉽게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상호작용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감기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감기라는 건 상기도 감염증입니다. 상기도에 생기는 모든 감염증을 우리가 감기라는 표현을 쓰죠. 주된 범인이 누구냐? 대부분 바이러스 때문에 생깁니다. 네. 그중에 첫 번째로 한글로 표현하면 리노바이러스, 근데 영어로 하면 라이노바이러스. 라이노가 그 라틴어로 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워낙 코에서 많이 생기는 바이러스다라고 해가지고 라이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라고 하죠. 그게 한 5-60% 되고요. 그리고 이게 주종이고 20%, 10에서 한 30% 정도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3등부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기타 바이러스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둘만 잘 알면 된다. 아, 라이노랑 인플루엔자요? 네네. 이 라이노 바이러스의 특성을 알면 좋은데요. 이 라이노 바이러스는 32도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하나의 세포를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서 반드시 어느 세포를 향해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좋아하는 세포가 사람의 점막세포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람의 점막세포에 있을 때 너무 좋아서 무한증식을 하는데 사람의 체온이 36.5도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지 못할 텐데 사실은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이 36.5도고 말초는 온도가 조금씩 다 낮아요. 사람이 잠잘 때 이 코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좋은 한 32도까지 쭉 떨어져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이제 증식하기 아주 아주 좋은 때가 되고 키 몸이 안 좋거나 또 몸을 이제 거칠게 다루시거나 이런 면역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이제 밤동안에 더 많이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 동안에 많이 증식하고 아침에 이제 목이 칼칼하고 증상이 있다는 건 본인의 코 점막에 있는 대식세포들 네. 거기서 물리치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그 세포들이 충분히 물리칠만 하다라고 하면 아주 가벼운 증상으로 콧물 정도만 나고 해결이 되죠. 그런데 위생상태가 안 좋아서 더 많이 들어왔다 내지는 몸이 약간 무방비 상태로 너무 많이 증식을 시켰다 그러면 코에 있는 대식세포만으로 물리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이 코에 있는 대식세포들이 신호를 보내요. 원군이 와라. 그게 이제 몸살이라는 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 열나고 예, 그게 바이러스가 일으킨 건 아니고 바이러스는 네. 조용히 좀 많이 살고 싶은데 네. 몸에 있는 대식세포나 이제 백혈구들이 안 되겠어 얘네들을 다 물리쳐줘 하고 혈액에 있는 백혈구들은 이제 원군을 요청하게 되는데 백혈구는 이제 38도, 39도가 되면 훨씬 활성도가 높아지고 살상력이 높아지거든요. 네. 자기들이 좋은 온도로 높이고 그 바이러스는 무력한 온도로 만들면서 많이 잡아먹으려고 아.
얘네들 32도를 좋아하는데 막 38도, 9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활동력을 잃어버리겠네요. 무기력해지고 백혈구는 더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몸은 이제 되게 힘드니까 네. 백혈구 입장에서는 쉬라는 거죠. 쉬고 우리가 이 물리칠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고 계속 나가야 돼.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예, 감기 가지고 어디 안 나오냐 그래가지고 힘들게 나가면서 결국에는 백혈구가 버리는 이 온갖 방어작용을 약을 써서 치료작용을 방해하는 약들을 먹게 되는 거죠.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우리 몸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끔 작용을 하는 거고, 이렇게 재채기하는 것도 네. 뭐 세균들 바이러스 네. 때 이렇게 내보내는 거고 네. 그럼 감기 도대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러니까 게 좀 궁금해요. 일반인들이 감기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감기 네. 증상이 아니고 감기를 물리치기 위한 우리 몸의 작용. 콧물이 나오는 것도 여기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흘려내보내려고 하는 코 점막의 방어작용이고 가래라고 하는 것도 얘네들이 지금 가래가 없는 상태라면 훨씬 더 들어오기 좋은 상태라서 가래를 분비하고 이걸 자극 증상으로 기침을 하게 만들어서 이 바이러스를 빨리 내보내려고, 사실 좀 약간 이기적인 행동이죠. 주변을 퍼뜨리는 거니까. 하여튼 이 기관지 자체는 이 들어온 바이러스의 규모를 예, 규모를 줄이려고 계속 하고 있는 작용이고, 그다음에 열이 나는 거는 그 백혈구의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백혈구들이 스스로 버리고 있는 작용들이고. 근데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닌 게, 소화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높아진 열을 뇌나 이런 장기들이 견디지 못하고 경기를 하게 돼요. 열경련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면역작용이 과잉 반응을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 백혈구들이 초반에 보이는 선천 면역작용은 약간 소방관 같은 역할이거든요. 네. 불이 났는데 예쁘게 불을 끄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일단은 그냥 박살을 내야 돼요. 네, 와장창 맞아요, 일단 맞아요. 주변에 퍼지는 게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약간 선천 면역의 첫 번째 작용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작용을 하거든요. 꽤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게 견디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건 우리 몸에서 이제 바이러스를 빨리 내보내기 위한 선천 면역 작용이니까. 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감기를 걸렸는데, 그때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다 독감이었는데, 며칠을 고생하진 않았어요. 하루를 엄청 열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막 몇 시간을 막 열이 나고 그러면 땀을 빼고 나면 무슨 뭐 어머니는 뭐 한약도 주시고 뭐 제혈제도 먹고 이렇게 했겠지만, 그 지금처럼 약을 그렇게 편하게 많이 먹을 때가 아니니까. 근데 하루 그러고 나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고생하고 나면 다음 날이면은 학교 갈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지고 그때 뭐 개근상도 받고 뭐 그럴 때니까. 몸이 이길 수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런데 제가 마지막 걸렸다고 한 공중보건에서 2001년도에는 2주일인가를 아팠어요. 네. 해열제도 먹고 뺐다가 막 힘들었다가 이걸 그렇게 병가까지 냈었거든요. 이걸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겨나기 위한 몸의 작용을 계속 방해하는 바람에 바이러스가 끝까지 나가지 못해서 오래 걸렸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죠. 코로나 때 아마 사람들이 지금 기억을 못하실 텐데, 처음에 굉장한 이슈였던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가 코로나를 완전히 100% 막을 거다라고 했다가, 그 미국에서 이제 축제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엄청 퍼지면서 야외 축제였는데, 야외 축제로 엄청 퍼지는 걸 보고 이거 에어로졸로 퍼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 연구가 나오면서 맞다, 에어로졸로 퍼진다, 그럼 이게 공포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네. 공기 중에 퍼진다는 얘기다. 그때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포스러울 필요 없었던 게, 감기가 에어로졸로 이미 퍼지고 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감기 걸린다고 사람이 다 걸리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어로졸로 퍼지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그때 한번 제가 좀 공부를 해봤죠. 만약에 여기에 지금 이 밀폐된 공간에 우리가 한 명이 감기를 걸렸다, 그래서 이분이 기침을 한다, 에어로졸은 공기의 그 기체와 같은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함유된 공기가 여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을 해서 평형 상태를 이루어요. 밀폐되어 있으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충분한 농도로 있다, 그럼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이러스를 쭉 흡입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몇 시간까지 살아남을 수 있냐 하면 보통 열 몇 시간은 살아남아요. 공기 중에서요? 공기 중에요. 근데 사실 공기 중에 퍼져 있는 것 정도는 바이러스가 살상력이 엄청나게 높지 않다면 사실은 우리 몸에 이제 면역하는 그런 수준으로 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이제 기침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만지고 그랬고 뭐 악수도 하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디에 묻었다, 그럼 높은 농도로 꽤 오래 살게 돼요. 그래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래 살게 되고, 심지어 그때 이제 연구들을 보면 구리나 스테인리스, 스틸, 플라스틱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24시간은 살아요. 심지어 48시간 동안도 살아있다고. 누군가 이거 만지고 갔으면 여기 이틀 동안 감기균이 늠름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1년 내내 감기균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감기균이 사실은. 리노바이러스가 왜 환절기 때 많이 걸리냐는
리노바이러스 때문이 아니고 면역력. 면역력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환절기가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몸을 가볍게 입고 춥게 지내고 사실 우리 몸의 에너지에 거의 5, 60%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나가는데 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이제 가볍게 입으면서 더 많이 쓰게 되고 예상치 못해 더 춥고 해서 체온 때문에 더 에너지는 나가고 면역 에너지는 바닥나고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균이 들어왔을 때 환절기에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그죠? 네. 아,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서 네. 저희가 정말 중요한 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발표가 있다거나 어딜 나가야 된다거나 여행을 네. 가야 된다거나 할 때는 그래도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의대 다니면서 본과 3학년 때 그때는 지금 커리큘럼 다른데요. 1년을 실습을 돌다가 마지막 한 달 동안 시험을 봤어요. 매일 아니면 한 2, 3일에 한 번씩. 그래서 그때 컨디션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감기 걸리고 막 그래요. 아, 근데 또 다 도서관에 있으면서 뭐 다 옮기고 막 그래요. 그때 컨디션이 엄청 중요한데 제 친구 한 명은 그 시험 기간 들어가기 전에 감기에 걸렸다고 이제 휴학을 하더라고요. 오, 휴학까지요? 그래서 1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 감기 때문에 1년이 날아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좀 했었고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본인의 컨디션과 목소리와 뭐 보여야 되는 인터뷰나 그런 게 있을 때 막 콜록대고 막 코 풀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인상이 안 좋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감기만 안 걸려야 되겠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감기는 1년 내내 항상 살고 있어요. 여기 막 곳곳에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덜 들어오게 하고 들어온 놈을 물리치고 어떻게 내가 이겨낼 만한 면역 인자를 높이느냐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보는 거죠. 1년 내내 감기균은 일단 첫 번째 피할 수가 없다. 어디에나 있다. 그걸 인정해야겠네요. 네. 심지어 에어로졸로도 있고 심지어 이런 물건에는 더 많다. 이게 만지는 순간 나는 사실 리노바이러스가 여기 다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균제, 알코올 소독제가 굉장히 꽤 괜찮은 살균력을 가지고 있다. 오.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들어온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네. 적게 들어오면 우리 몸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들어오더라도 적게 들어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또 이제 걸린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리노바이러스는 변이가 너무 심해서 네. 이걸 물리치는 항바이러스제가 없어요. 사실 이 감기균의 두 번째 원인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독감 말씀하시는 예,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실은 독감을 일으키는 놈인데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상기도까지만 머물면 그것도 역시 감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강력해서 떨어지면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점점 밑으로 다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걸 물리칠 만한 여러 가지 그 몸 안에 팩터들이 강하게 작용하니까 점점 들어오진 못하게 해요. 근데 이 몸의 방어 인자들이 너무 약해지면 점점 들어오다가 기관지염이 되고 더 내려오면 이제 폐렴이 되고 폐에서도 조차 이제 그 대기세포들이 막지 못하면 혈액으로 들어가서 폐혈증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상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는 건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물리칠 정도로 아래로 내려올 정도 강하지 못하다는 뜻이고 사실 리노바이러스는 여기로 내려가면 이제 중심체온이 36도 넘어가기 바로 때문에 그냥, 네. 자기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여기만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인플루엔자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들어 살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하면 상기도에만 머물면 감기로 끝나는 거고 만약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더 심하게 이분한테 들어오게 되면 기관지염과 폐렴까지 되고 더 심하면 이제 폐혈증이 돼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코로나 생기기 전에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라고 했었거든요. 아무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두 번째 원인이다. 그러면 독감은 스페인 독감을 시작한 때부터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바이러스였고 변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해마다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타미플루라는 약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매년 그 유행을 잘 예측해서 나오는 독감 백신을 맞아두고 혹시 걸렸다 하더라도 병원 가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독감 테스트를 해봤더니 독감이 맞다라고 나오면 처방을 받게 되거든요. 그 약을 먹게 되면 굉장히 빨리 나아요. 일단은 감기인 것 같다 하면 병원 가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네요. 빨리 가서 독감 아니에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가볍다고 해서 난 독감 아닐 거야가 아니라 독감은 독해서 독감이 아니고 그냥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모든 감염증을 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감이면서 감기일 수도 있고 독감인데 폐렴일 수도 있고 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바이러스 수를 줄여야 되니까 네. 잘 씻고 일단은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일단 쓰고 네. 사실 저는
그 직장에 있을 때 수시로 코를 좀 닦아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입은 우리가 계속 음식물을 먹거나 뭐 여러 가글을 하거나 하면서 어느 정도 물리칠 수가 있는데 코는 코털 말고 너무 무방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실 바이러스라는 게 점막을 침투한 상태 전에는 살짝 붙어있는 상태니까 물리적으로 꺼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러스의 규모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몇 개 안 들어온 상태에서는 꺼내는 걸로 괜찮고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줄이면 괜찮은데 줄일 방법이 뭔가 아니 콧물이 물리적으로 없애려고 애를 쓰고 가래도 이게 물리적으로 애쓰는 건데 내가 도와주면 더 빨리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아주 얘네들이 살짝 붙어있는 시기에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까지 잘 한 상태에서 콧속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본인만의 방법으로 하루에 몇 번씩 상처나지 않을 정도로 예, 그렇게 하시고 양치를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이제 사실 치약 자체가 바이러스를 없애는 작용은 없지만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것들 깨끗하게 없애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바이러스를 꺼내요. 근데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가글을 하시게 되면 실제 입안에 있는 남아있는 바이러스들도 많이 없앨 수가 있는 거죠. 하루에 몇 번씩 양치질과 가글을 하고 콧속을 어떻게 좀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쓰면 일단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규모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을 거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무실 때는 이제 면역력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얘가 들어와서 지금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있을 텐데 내 몸이 이겨주길 바라면서 체온을 높인 상태로 자면 이 바이러스들이 싫어한다, 증식을 잘 못할 거다, 코와 이 주변의 온도를 떨어지지 않도록 본인만의 방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막 손수건 두르고 자기도 하고 네. 그 온도를 높여놓으면 바이러스들이 온도가 높은 것 때문에 싫어해서 있다 하더라도 죽진 않다 하더라도 증식을 잘 못하게 되고 숫자가 적은 채로 유지가 되면 그럴수록 우리 몸의 대기세포는 자기가 물리칠 만한 수가 되니까 그러네요. 예, 몸을 도와주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신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전 단계로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따뜻한 차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몸의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되게 좋은데 우리 몸의 체온 발열 기작이 3개가 있어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음식물로부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해서 운동을 통한 발열,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인식을 못하는 건데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물리적으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중심 체온이 올라가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사실은 다이어트가 잘 안 되겠죠? 아, 다 소화되니까요. 실제 뜨거운 걸 먹어서 바로 체온이 바로 올라가는 게 세 번째 기작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중심 체온 올라가고 말초도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뭔가 감기 기운 있을 때 따뜻한 국물 먹고 네. 따뜻한 차 마시는 게 실제로도 좀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차가운 공기가 기관지를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침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 좀 기관지가 진정이 된다고 하니까 실제 기침 때문에 본인이 괴롭다면 따뜻한 차를 마셔서 기관지를 좀 진정하게 만드는 효과도 좀 있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들이 하던 얘기 있잖아요. 네. 찬바람, 뭐 찬물 마시지 마. 네네. 그리고 뭐 감기 걸리면 좀 이렇게 따뜻하게 집 대표되면서 이렇게 손수건 둘러주시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어떤 건가요? 그걸 제가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를 엄청, 시켜주셨네요. 엄청 중요한 방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인간요법이 이제 미신적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사실 경험에 의해서 조금 더 빨리 나으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리노바이러스와 감기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방어책 중에 하나였던 거죠. 아, 저도 오늘 잘 기억해서 앞으로는 중요한 방송이 있는데 감기에 걸려서 이런 목소리로 다니지 않도록 다짐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회사에 다 같이 계신데 누군가 걸려가지고 그러고 계시면은 다 걸리지 않을까요? 본인의 면역 정도에 따라서 이제 덜 걸리는 것만 무조건 들어오시는 거죠. 이제 바이러스. 무조건 들어오는데. 그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내 면역력 관리인 거네요. 네. 뭐 비타민 잘 먹는다던가 이런. 네. 그러니까 제가 영양제를 강조하지는 않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사실 음식이 들어가는 게 몸에서 얼마나 필요한 만큼 잘 먹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비타민과 무기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몸의 여러 작용을 위해서 도와주는 애들이거든요. 네. 사실 먹어서 독성 때문에 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종합 비타민 정도, 종합 영양제 정도는 일주일 동안 먹어두는 게 좀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 그 작년에 방송할 때 교수님께서 영양제는 안 먹는데 네. 약은 한 30알 드신다고 네,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 30알까지는 아니고 약 많이 먹는다고.
예, 제가 가진 그 여러 가지 병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이제 몇 가지 질환들이 있다고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고기에 대한 약을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기 전에 마치 이제 제가 오늘 하루 중 제일 중요한 세레모니인 것처럼 시작을 하죠. 그 이후에 제가 최근에 이제 MRI를 찍어보면서 열심히 잘 관리한 거의 결과는 사실 혈관에 동맥경화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조절한 이유는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특히 당뇨도 별로 증상이 없는데 몸이 불편할 게 없는데 뭘 그렇게 약을 먹어서 하냐? 목적은 동맥경화를 안 일으키는 거고 동맥경화가 있다는 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MRI를 찍어보면서 동맥경화가 안 생겼던 게 제가 이제 이 약들을 먹었던 거에 가장 중요한 목표다 했는데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교수님. 제 전공이니까 사실 생기면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맞아요. 그때도 교수님께서 제일 친한 친구한테 너는 내가 뇌졸중은 안 걸리게 해줄게 라고 호언장담하셨는데 친구분은 암은 장담 못한다고 네, 너나 가르쳐달라고 해서 안 가르쳐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진짜로 이렇게 병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병의 생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 질병 철학이고요. 사실 그 생각을 좀 다 모아가지고 이 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병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유가 알면 안 무서울 텐데, 덜 무서울 텐데. 그러니까 그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 병이 어떤 식으로 내 몸에서 살거나 퍼져나가는 건지를 잘 알면 거기에서 과학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제가 생각하는 거를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꽤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질병 철학.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촬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네. 제가 왔다 가서 이제 리노바이러스가 퍼졌을지 제가 몰라서. 오늘 방책을 써야 되겠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